그 지금 뭐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복당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. 복당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 그 총선 때 당을 그 떠난 분들에 대해서 왜 그분들이 당을 떠났고 또 왜 복당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씀 다시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그런데 당에서는 절대 복당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첫째는 강 대표 말씀이 153석을 한나라당에 만들어 준 것이 민이다. 그러니까 그거를 숫자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.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친박 연대나 친박 무소속이나 이렇게 해서 나가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또 13% 이상 지지를 한 그런 국민들은 그럼 과연 한나라당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한나라당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개파 정치를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당대표 할 적에도 전혀 개파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때 잘 도와오셨습니다. 그렇다면 그 첫 번째나 두 번째도 다 그 이유가 안 된다면은 세 번째는 결국은 사적 감정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냐 하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경선 때 저를 도왔던 거에 대한 그 괘씸죄에 걸려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나간 그분들도 경선 끝나고 대선 때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분들입니다. 또 다시 한나라당에 들어오더라도 당을 위해서나 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일할 분들이에요. 결국 제가 생각할 때 그 복당 거부 이유가 첫째도 얘기가 안 되고 둘째도 그렇고 결국은 사적 감정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개파 정치를 할 거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 못 믿겠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번 7월 달에 있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제가 7월 달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을 거니까 그 나간 그분들을 전부 그 복당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은 그 공당인 한나라당이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결정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뭔가 그 어떤 공적인 그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공적으로 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비례대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점 그 의혹 없이 수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잘못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그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친박연대나 그분들이 제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. 그런데 지금 그 검찰 수사를 보면서
이것이 그 과잉 수사다, 표적 수사다, 또 야당 탄압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친박 연대뿐 아니라 어느 당에 대해서도 어느 야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에 이런 그 비판하는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아주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의 일이고 복당 문제는 또 그거하고 다른 일입니다. 그거는 이제 당의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. 연락 받은 거 없고요. 또 아직 그럴 뭐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. 만약에 제안이 온다면 만나실 의향이 있으세요?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문제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복당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근데 대통령께서 그거는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당에다가 맡기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 대표께서 풀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후에야 만남을 가능하다. 그건 뭐 아직 연락이 없고 또 그런 계획이 지금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그 복당 문제라는 그 큰 숲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지금 큰 틀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는 만약에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잘못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할 일이고 이 복당을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.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선별적으로 나중에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뭐 받겠다,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저는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. 그 선별해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? 선별해서 받아야 되는, 선별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? 공당에서 그걸 받는데 입맛에 맞춰서 미운 사람, 고운 사람 그렇게 받을 수는 없죠. 그렇게 한다면 아예 안 하는 일만 못하고 또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그렇게 해서 당에 가게 되는 분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을 국민이 지탄, 그런 분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만드는 그런 또 결과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부작용이 더 크니까 안 하니만 못하죠. 그런 식으로 하려면. 아, 경쟁자가 없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시죠. 지금 대통령이 되셨는데 뭐 국내에 무슨 경쟁자가 있으시겠어요?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개파가 없다고 하면은 복당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아까 말씀대로 괘씸죄도 문제가 안 될 거고 저를 도운 사람이 미워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면 또 제가 개파도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게 그걸 정 못 믿겠다면 나 전당대회도 안 나가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지 않습니까? 늦출 이유도 없죠 지금요. 아 그거는 그것대로의 잘못된 거에 대한 문제지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 복당이 안 된다 하는 거는 얘기가 안 되죠. 논의한 적은 없고요. 뭐 각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건 뭐 자유의사에 따른 거니까요.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아까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. 근데 전당대회 지나고 나서야 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.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는 얘기 아니에요. 뭐든지 좀 당당하게 해야지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는 못 받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. 그렇잖아요.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.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들도 정당 개혁이라든지 정치 발전이 이번에 후퇴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무소속이나 이런 분들한테 표를 주신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 잘못된 건데
한나라당에서 당에서 복당을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도 다 알고 있는 그 잘못을 당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거는 더 나아가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정치개혁이나 정당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그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이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지만 화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당내 화합도 중요하지만 당 밖의 화합도 중요한 겁니다. 당 밖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화합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잘 마무리가 됨으로써 좀 같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